안녕하세요. 보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. 모입니다. 프로토TV님 모입니다. 이제 모이네요. 조금 글이 좀 늦게 뜹니다. 글이 항상 보면은 처음에 바로 키면은 글이 좀안 뜨더라고요. 연결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. 기마 쪽 찾기 열고 진행됩니다. 제왕기령. 진막은 인출하고요. 네. 면포까지 넣고요. 변형포 진찰이 신선합니다. 일단 장물이죠. 장구 불러서 상이 나가서 요 병을 먼저 걸어보는 거죠. 이게 붙이는지 뭐 미는지. 기마 진출하고요. 살 올려가지고 뭐 안공을 할 수도 있고요. 양살 올려서 이제 양사등 할 수도 있습니다. 양사등 한번 더 보겠습니다. 귀이상까지 올리고요. 아, 이게 찾기로 학과가 대차를 하겠다는 거죠. 차가 한 칸만 빠져보겠습니다. 먹고요. 먹겠죠. 이제 조를 올려서 마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. 마가 나가서 여기 양득을 노릴게요. 쳤으니까 먹고 가겠습니다. 안 먹을 수가 없죠. 안 먹으면 여기 빠지니까 먹고 가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쓸면은 포로 치겠다 이런 거죠. 차로 가서 지켜보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마가 나오면 마로 치겠다. 뭐 그런 거죠. 뭐 천천히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요. 천천히 수비하면서 두겠습니다. 수비를 갖출게요. 이제 포를 넘기고 수비를 갖추겠다는 거죠. 이 포도 넘기고요. 뭐 차로 먹겠다 이거죠. 차로 먹고 포로 먹고 뭐 이런 걸 두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. 그죠? 상으로 친다 졸로 먹는다. 먼저 치고 가볼까요? 네,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먹으면 쓸면서 차로 걸게요. 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병으로 먹으면은 이 조를 쓸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때리고 갈게요. 이 차가 걸렸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죠.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뒤에 마가 떨어지죠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뒤에 마가 희생됩니다. 포가 담장 넘어가기도 그렇죠. 넘어가면 뒤에 또 병을 먹어버리니까. 네, 다 먹어, 다 먹어죠. 다 먹고 가는 겁니다. 아, 마가 이제 포를 걸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돌아오고요. 돌아오고요. 포를 넘겨서 이제 지금 면포가 없죠. 이러면은 장기 박살 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포 넘겨서 장 치면 이게 괴롭죠, 이쪽이. 식사들 다 하셨나요? 저는 방금 이제 밥 먹고 방송 켰습니다. 일단 장군. 상위에게 칠 수가 있네요. 마가 나간다. 일단 올려볼게요. 올려보고 상이 치면서 이 마가 걸리니까 올려보고 포가 넘어가겠다 이거죠. 지금은 넘어가면서 마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넘어가면 차가 그냥 걸리기 때문에 지금 포가 넘어가면 그냥 차가 걸리죠.
옆으로 가지도 뭐하고, 네네. 한강 올려봅시다. 올려보고요. 포가 넘어가겠죠. 빠져보겠습니다. 그렇죠. 이거 포가 있기 때문에 마가 이 자리 뜨고요. 뭐, 저울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마가 이 자리 뜨면서 이제 상 날라가면 이제 장기 끝나버리죠. 포가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. 이 자리 뜨는 거죠. 마가 이 때릴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박살나버리죠, 면이. 상 날라가면은. 차로 아마 지켜야 될것 같은데. 때리고 사먹고 포로 먹어버리면 이 완전 박살나죠. 그냥 주네요. 먹고 갑시다. 뭐, 먹고 갑니다, 이런 거는. 짤없죠. 마가 나가볼게요. 지금 장군 분원수가 있죠, 장군. 아, 포장을 부르고 싶은데 지금 포장을 못 부르네요. 먼저 치는 게 좋아 봅니다, 그죠? 이 포가 걸렸기 때문에, 그죠? 안 먹을 수가 없죠. 차가 포를 달라고 한다. 차가 포를 달라고 한다. 먹는다. 포 달라고 가봅시다. 먹으라고 주고요. 포를 달라고 할게요. 먹으면 포 먹고, 이 사가 걸리고, 이 포도 위험하죠. 이런 수가 좋아 보여요. 먹고요. 이 사가 걸렸죠. 다음에는 끼우면 뭐한개 죽겠죠. 이 사가 걸렸으니까 지키면요. 이 지금 포 잡으러 가면 포 죽죠. 공 장군이기 때문에 포가 빠지지 못합니다. 그죠? 여기 붙으면은 이제 포가 죽어버리죠. 그래서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. 잘 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짱구!